성분이다 보니까 네. 뭐 의학적인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진 않은데 네. 이 2014년에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실제 동물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. 네. 이게 6주 동안요. 30mg의 타우린을 알츠하이머 쥐에게 먹였더니 네. 이 인지 기능 거의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. 어머! 네. 그래서 사실은 알츠하이머의 치료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실제로 아하. 이 알츠하이머 원인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이제 그런 성분인데 그걸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. 타우린이 치매 예방에까지. 그러니까요. 미리미리 드셔 두시면 뇌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그렇죠. 된다는 타우린이었고요. 네. 뇌에 이어서 그다음 어디 볼까요? 눈을 볼까요, 네, 네. 선생님? 시력보? 시력보. 네, 눈에도? 눈은 타우린의 기능을 발견하게 되는 데 있어서 아주 네.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눈인데요. 사람의 네. 눈에도 타우린이 있지만 고양이에도 눈에 네. 타우린이 있어요. 근데 이 고양이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고양이는 타우린을 먹어주지 않으면 자기가 만들 수가 없어요. 아~ 그래서 타우린의 중요한 기능이 발견이 되기 시작한 게 전에는 네. 타우린이 뭐 이렇게 중요해? 라고 생각했었는데 70년대 고양이 사료를 주는데 타우린이 없는 사료를 장기간 주니까 좋더니. 고양이가 이제 거의 실명에 이를 정도로 이제 시력이 안 좋아진 거죠. 그래서 뭐 이게 타우린이 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나 본데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예. 됐는데 네. 그러다 보니까 타우린이 눈에서 어떤 신경 전달 물질로도 작용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항산화 물질로 이 시신경을 보호해주는 데 있어서도 네.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된 거죠. 그래서 물론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타우린을 만들 수 있으니까 타우린이 결핍되는 경우는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우린이 꼭 필요하다는 거는 눈 건강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건 이제 알려져 있는 거예요. 눈 좋으시잖아요. 아니 나 지금 노안이 올라 그러는데. 옛날에 안무현 씨 눈 여기 그러면 이거 지금 오징어 먹어야겠네요. 그래? 갖다 드릴게요. 오징어 갖다 드릴게요. 아우 이거 지금 세상에 이게 예. 방송 중에 틈 나시는 대로 오징어 틈틈이 주세요. 피곤하실 때마다. 아니 나는 이 하얀 게 다 소금인 줄 알았어. 고개 고개 좋은 거예요. 고개 짭짤해요. 아니 이게 소금기가 있는 거 아닌가요? 있겠죠. 사실 이제 고양이들을 못 맞는다 그랬잖아요. 네. 그래서 오징어가 좋을 것 같아서 막 주면은 이게 또 나트륨 때문에 오히려. 아이고. 또 그랬구먼 또. 아이고. 이해되는 게 또 있어요. 뇌와 눈 봤고요. 정말 곳곳에 영향을 그러게요. 안 미치는 곳이 없네요. 그 다음은 심장입니다. 심장 기능 강화. 이 타우린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우리 세포 내외에서 이제 전해질이나 이 무기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도와주는 작용을 해요. 특히 이 근육이 수축하거나 이완할 때 칼슘 이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예, 예. 네. 근데 칼슘 이온이 너무 세포 내로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 밖에 많이 있어도 안 돼요.